그 산부인과 의사가 분명히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. 뭘 숨겨? 아니. 지훈이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? 지훈이? 뭐 형수? 아, 걔가 이 밤에 준혁이 저를 왜 찾아? 아직 안 들어왔는데. 잠깐만. 지훈이다. 뭐 한다고 전화를 안 받아? 네. 지금 내 사무실 와요. 이 밤에요? 당장 안 오면 내가 그 집으로 갑니다. 야, 뭐냐? 아, 이 시간에 지훈이가 왜널 찾아? 교련님. 준혁 씨 쫓아내고 이 상황에 차은동이랑 결혼까지 하면 우리 정말... 강태인 아버지 어떻게 살렸어요? 그때 강태인 아버지 수술 집도이 형수였죠? 그분 이식받을 심장으로 우리 아버지 살리고 그분 어떻게 살렸어요? 당연히 뇌사자가 나와서... 그 뇌사자 누군데요? 그 뇌사자 누구였냐고요? 그건 규정상 말할 수 없어요. 누구냐고 묻잖아! 내 입으로 말할까요? 도련님. 차은동 아버지. 차만종 씨. 한국병원 경비였던 외숙모가 갑질로 해고하고 사고 당해 돌아가신 은동이 아버님. 그것 때문에 강태인이 교도소에 있던 차은동하고 연락 끊은 거고. 그렇죠. 그 사람이 어쨌든 우린 정당한 절차로 살린 거고. 아니, 말해요. 당신들이 무슨 짓 해서 그분 살린 건지, 강태인은 왜 당신들 비리를 덮은 건지. 강태인이 선택한 거야. 강태인이 차은동이랑 걔 아버지 대신 지 아버지를 살리는 걸 택했다고.